네, 오늘은 2023년에 ICML에서 발표된 Under Identifiability and Estimation of Causal Location Scale Noise Models에 대한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overview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LSNM이라고 하는 Location Scale Noise Model, 즉 이분산성이 있는 모델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LSNM의 경우 Causal Direction이 Identifiable 함을 증명하였고, 해당 모델의 에스티메이터가 Consistent 함을 보였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LSNM의 Identifiability, 그 다음에 Estimation, 그 다음에 Cause Effect Inference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Experiments 결과를 말씀드리고, Summary를 제시한 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SCM으로부터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어 어디티브 노이즈 모델, 그리고 논 리니어 어디티브 노이즈 모델, 그리고 포스트 논 리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디티브 노이즈 모델의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인 LSNM에 대한 아이덴티파이빌리티와 해당 모델의 에스티메이터의 컨시스턴시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어썸션에서 LSNM이 아이덴티파이블한지, 그리고 어떻게 에스티메이터가 컨시스턴트한지 보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인과 추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덴티파이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케이션 스케일 노이즈 모델, 즉 LSNM의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와 NY가 독립이고, Y가 결과, X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식을 가정합니다. 여기서 G of X의 의미는 Standard Deviation이기 때문에, Strictly Positive Function임을 가정합니다. LSNM이 Additive Noise 모델의 Generalized Version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G of X가 Constant면은 Additive Noise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Structural Causal 모델의 Identifiability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Identifiability는 Differential Equation으로부터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즉 ODE의 솔루션은 한 모델의 Non-Identifiable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ODE의 솔루션은 예를 들어,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 관련 함수들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드물게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 함수들의 특성이 어떨 때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델은 아이덴티파이블 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즉,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논 아이덴티파이블한 경우가 매우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델은 아이덴티파이블 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LSNM 아이덴티파이빌리티에 대한 증명은 이처럼 Theorem 1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증명을 자세히 따라가기보다는 증명의 아이디어와 인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y가 결과, x가 원인, 반대로 x가 결과, y가 원인인 모델, 즉 인과 관계를 알수 없는 non-identifiable 한 모델을 가정했을 때맨 아래와 같이
맨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은 웬만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LSNM이 Identifiable 모델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인 두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덴시티의 경우 각각 덴시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거기를 로그를 씌우면 각각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각 랜덤 베리어블로 한 번씩 편미분을 하면 결국 해시한 매트릭스가 구해지는데 두 변수는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다이어고널 엘리먼트가 0이 되는 점을 이용해서 아까 띠어론 1의 맨 아래에서 본 식을 이 식을 도출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 스텝으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n과 ny는 독립이니까 두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변수 변환을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로그를 씌운 뒤 해시한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해당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서 솔루션이 굉장히 예외인 상황에만 존재함을 보입니다. 자세한 증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빨간 박스 친구만 보면은 P of x, n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변수 변환을 이렇게 통해서 구하고 이 아래와 같이 해시안의 오프 다이어고널 엘레멘트가 0임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고 이 아래와 같이 식을 변형하면은 theorem 1에 맨 아래에 있었던 그 식이 도출이 됩니다. 띠어론 1의 인투이션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한 PDE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식이 도출되려면 몇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직관적으로 보자면 X가 언바운디드 서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X의 노이즈 베리어블의 로그 덴시티가 두번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언바운디드 서포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우시안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가우시안 리니얼 셈의 경우에는 논 아이덴티파이블 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는 X가 만약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언바운디드 서포트를 가질 수가 없으니 X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펑션 G의 경우 non linear거나 constant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G가 strictly positive function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X가 unbounded support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inear면은 반드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정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펑션 G는 반드시 non-linear거나 constant이어야만 x축을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이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PDE의 솔루션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결국에 LSNM은 identifiable 하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LSNM의 에스티메이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ikelihood의 non-concavity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SNM의 경우 f of x를 가우시안의 평균인 민, g of x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생각하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Maximum Likelihood, MLE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likelihood 펑션을 구하면은 해당 펑션은 concave 펑션이 아니게 됩니다.
왜 컨케이브 하지가 않느냐면, 다음과 같이 이 세타를 정했을 때, 세타2에 대해서 해시안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항상 네거티브 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시안은 인데피니트해지고,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컨케이브 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내추럴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논문은 LSNM에서 Y가 가우시안에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엑스포네셜 패밀리이기 때문에 내추럴 폼이 존재하게 되고 내추럴 폼으로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정의했을 때 해당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스트릭트리 컨케이브한 펑션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푸사이와 파이라는 피처 맵을 이용해서 내추럴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확한 피처 맵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렘마 1을 도출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피처 맵을 알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페리먼트를 할 때는 스플라인 베이스도 어프록시메이트한 스플라인 베이스드로 어프록시메이트한 피처 맵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를 위한 업섬션입니다.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는 특정 T라는 샘플이 주어졌을 때, T라는 개수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스트릭트리 컨케이브여야 합니다. 이 컨디션은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포뮬레이티드 될수 있는데요. 렘마 1에 따르면 피셔 인포메이션은 적어도 퍼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아래 어썸션 같이 피셔 인포메이션이 퍼지티브 데피닛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Theorem 2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피처 맵이 정확히 스페시파이드 되고, 어썸션 1이 만족되고, 아래와 같이, 이 1, 2번과 같이, 스무스니스 크라이테리어가 만족되면은, 결국에는 위클리 컨시스턴트한 MLE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Theorem 2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현실적으로 피처 맵을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플라인 베이스드 피처 맵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내추럴 파라미터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즈 이펙트 인퍼런스 부분인데요. 커즈 이펙트 인퍼런스를 위해서는 우선 목표는 Estimated Noise N핵과 X의 Dependence를 measure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Likelihood와 Independence Based Approach를 제시합니다. X와 Noise NY의 Mutual Informa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LSNM으로부터 도출된 Y 기분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P of X, 그리고 SCM으로부터 도출된 P of X, Y가 이 세타에 의존하지가 않기 때문에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만 보면 사실상 위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Y 기분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사실상 이 부호만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이 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kelihood based inference는 다음과 같습니다. X가 원인, Y가 결과일 때, 이 log likelihood를 추정하고, 반대로 Y가 원인, X가 결과일 때, log likelihood를 추정해서, log likelihood가 큰 경우에 그 원인 관계가 맞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띠어름 3는 어심토틱한 성질을 보여준 건데요.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심토틱하게 이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그런 띠어름입니다. 인디펜던스 베이스드 인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제시한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레지듀얼을 추정합니다. 두 번째, 에스티메이티드 노이즈가 원인 변수인 X의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반대 방향으로도 위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각각마다 P 밸류가 나올 텐데 P 밸류가 큰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인디펜던스 테스트는 이 2014년에 피터가 대신한 RESIT라는 방법을 참고해서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Empirical Evaluation을 위해서는 HSIC를 통해서 P-Value를 구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LOCI라고 하는 Location Scale Cause Effect Inference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느 변수의 스케일에 의한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합니다. 두 번째, 제시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해서 F, G, H, K를 에스티메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likelihood나 p-value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likelihood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LOCI M이라고 하고 P 밸류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LOCI H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LOCI와 다른 최신 방법들을 바이베리에 케이스에서 비교했습니다. 퍼포먼스는 Accuracy와 Area Under the Decision Rate Curve라는 AUDRC로 측정을 했습니다. Accuracy는 옳게 추정된 인과관계의 비율입니다. AUDRC는 Decision Certainty가 Accuracy를 얼마나 나타내느냐에 대한 지표인데 여기서 Certainty는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Likelihood의 차이나 P-Value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차이들이 얼마나 이 추정의 신뢰도를 주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섯 개의 방법들과 비교를 했는데요. 하나는 동분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으로 이제 추정을 한 CAM. 이 방법은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LOCI M에 대응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디펜던스 테스트 기반의 RESIT 방법으로 이 방법은 인디펜던스 기반의 LOCI H와 대응이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LOCI처럼 이분산성이 있을 때를 고려해서 만든 방법으로 QCCD, HECI, GICI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LSNM의 어썸션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테릭 데이터, 즉 어딕티브 노이즈 모델 어썸션에 맞는 데이터인 AN과 ANS, 로케이션 스케일 모델 어썸션에 맞는 LS, LSS, 그리고 멀티플리카티브 노이즈 모델 어썸션에 맞는 MNU. 이렇게 다섯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S가 붙는 이유는, 붙은 데이터셋은, 좀 더,
맞추기가 힘들게 매니저적으로 만든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파란색, 피처맵이 오렌지색, 나머지 방법들이 회색인데요. 보면 모델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LOCIM의 성능이 LOCIH보다 나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처맵 기반의 경우에는 딱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LSNM과 ANM의 비교입니다. 처음부터 어딕티브 노이즈 모델을 가정을 하고 앞에서 제시한 인퍼런스 그 방법을 적용을 시켰을 때 그것과 LSNM을 비교한 것이 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끝인 부분이 LSNM이 ANM보다 성능이 더 나아진 부분인데, 대체로 LSS, MNU 데이터의 경우 LSNM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산성을 가정하고 만든 방법들과의 비교입니다.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처맵 기반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넌 가우시안처럼 LSNM의 가정에 맞지 않는 데이터셋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경우에는 LOCIM보다 LOCIH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한다면 LOCIM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LOCIH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서머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분산성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LSN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LSNM의 identifiability를 증명하였고, estimation을 위해 consistent한 estimator와 neural network 기반의 estimator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inference를 위해서 likelihood와 인디펜던스 기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모델 가정이 맞을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likelihood 기반, 데이터가 논가우시안이라고 생각될 때는 인디펜던스 기반의 인퍼런스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에스티메이터가 피처맵 기반의 에스티메이터보다 좋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퓨처워크로는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세팅에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논가우시안 세팅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